우리 아이 첫 독서 학교는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 향상, 책 읽는 습관 형성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 평생 학습관이 함께 추진하는 유아 특화 브랜드 사업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 첫 독서 학교 수업을 함께 보실까요? 먼저 오늘의 강사를 소개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늘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책놀이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떤 책을 만나게 될지 궁금증도 던져줍니다. 선생님이 오늘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책 읽기를 하기 전에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손유희, 박수치기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책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마술 같은 것을 보여주면 더욱 효과 만점이겠죠? 이 과정에서 책과 관련 있는 질문들을 먼저 던져서 궁금증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좋은 방법이죠. 꽂히셨어요, 선생님이. 간단한 마술. 간단한 마술. 오늘 선생님이 가져올 그림책의 제목은 선생님이 가려놨어. 다음은 아이들이 책 표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아이들은 시각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단순히 책 제목만 알려주기보다는 책 표지의 그림과 글씨를 함께 탐색하며 책의 내용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읽어줄게요. 같이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는 독서 활동입니다. 꽃이 보이죠? 노란에 틀니꽃이 있습니다. 짜잔. 나는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며 아이들과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이때 책 내용과 관련된 질문으로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책의 장면을 주의 깊게 감상하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 줍니다. 마늘 같기도 하다고 써 있었어.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독서 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뭘까?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을 상상해보거나 직접 경험해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상상력을 키워주는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화분은 양면 테이프 뜯어 붙입니다. 어디다 붙일까? 친구들이 붙이고 싶은 놀이 활동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나는 튤립이에요라는 책의 경우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해 꽃 액자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놀이 활동을 한 후에는 서로의 활동지를 살펴보고 서로 칭찬하도록 유도합니다. 책 표지에서 땅이나 하늘고 나무 같은 거 많이 나왔던 거. 모든 활동을 마쳤다면 오늘 함께 책을 읽고 놀이를 하며 들었던 생각이나 소감을 나누어 보고 간단한 질문과 답을 하며 오늘의 활동을 정리합니다.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선생님이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프로그램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활동이 끝났음을 알리며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잘 참고해서 아이들이 책과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